조선시대 5대공 중에서도 조선왕조의 정궁으로서 태조 4년에 창건되었으나 선조 25년 임진왜란의 병화로 존소되는 비운을 맞았다. 이후 270년간 거의 폐허화 되어 있다가 고종 5년 흥선대원군에 의해 중건되었다. 그러나 고종 32년 명성황후가 일본인 폭도들에게 시해당하는 변을 당하고 이듬해 2월에 고종황제가 러시아 공관으로 파천하면서 경복궁은 왕궁으로서의 운명이 끝나게 된다. 일제 식민통치의 우리 역사와 문화, 말살정책에 의해 조선의 5대궁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파괴되었다. 경복궁은 500여 동에 달하던 전각이 거의 헐리고 근정전, 경회루 등 불과 10여 동만 남게 되었으며 조선 총독부 청사를 지음으로써 경복궁의 경관은 완전히 허물어지게 되며 일본인들의 지배를 상징하는 장소로 바뀌게 된다. 조선 총독부 건물은 광복 50년이 지난 1996년에서야 철거되고 본격적으로 경복궁을 복원하기 시작했다. 경복궁의 힘가래를 15-15 交代儀式は 様々な 歴史資料に基づいて再現しています。なお交代儀式の主要な伝統衣装の体験コーナーでは 당직 소문지 주제세 수문장은 궁궐문 또는 도성문을 지키는 최고 책임자로서 왕실의 안녕은 물론 국가의 안위를 수호해온 중요한 직책입니다. 조자세 건강문을 지키는 군사들은 경조에서 정령과 갑세를 자출하고 공관! 참은 천국! 해! 소문장의 구력에 맞춰 좌문 군사들이 이상 없음을 보고하고 기수가 깃발로 신호를 합니다. 또 우문 군사들이 이상 없음을 보고하고 기수가 깃발로 신호를 합니다. 무와 교전들을 확인하기 위해 광화문으로 이동하고 근무를 마친 당직 소문장은 퇴장을 위해 광화문 안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After exchanging salutes,
The gate guards on duty. 结束之前的守望舰，为了推场，正往光化为对称。格列乌斯马塞达，古代西摩西欧巴。 문을 들어서면 넓은 마당이 펼쳐진다. 마당 북쪽 정면으로 보이는 건물이 흥례문과 행각이다. 흥례문은 외전인 근정전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이다. 경복궁 창건 당시 지어졌던 건물로 임진왜란 이전 시기에 제작된 경복궁 전도에 주변 행각 없이 문만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아 흥례문 일곽의 행각은 고종 때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문의 이름 역시 세종 때까지만 해도 흥례문이라 부르던 것을 고종 때 재건하면서 지금의 흥례문으로 바꾸었다. 긍정문은 긍정전과 더불어 왕이 즉위식을 비롯한 왕실의 행사가 치러지던 곳으로 왕이 승하하면 왕세자는 근정문에서 즉위식을 하고 근정전의 옥좌에 오르곤 했다. 1395년 경복궁이 창건될 때 함께 세워졌으나 임진왜란으로 불타버린 것을 고종 4년에 중건하였다. 근정문을 지나면 마당에는 풍계석이 놓여있다. 신하들은 마당에 놓여진 풍계석에 따라 정해진 위치에 자리를 잡았다. 경복궁의 정전인 근정전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다. 근정전은 왕이 신하들의 조화, 조회의식을 받거나 공식적인 대례 또는 사신을 맞이하던 곳이다. 정전인 근정전은 궁궐 내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고 격식을 갖춘 건물로 면적도 가장 넓게 차지하고 있다. 중층으로 된 근정전 건물은 2단의 높은 월대 위에 자리하고 있으며 전면에는 중요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넓은 마당이 있고 그 둘레를 행각이 감싸고 있다. 중층 건물인 근정전은 천하의 이름 부지런하면 잘 다스려진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건물이다. 큰 행사 때 사용했던 근정전은 국가와 왕을 표현하는 상징물이었다. 가운데에 임금님의 어좌를 설치하였다. 어좌 뒤에는 왕권을 상징하는 해와 달, 다섯 봉우리의 산이 그려진 1월 5봉도를 놓았고 천장에는 칠조룡을 조각하여 장식하였다.
서정문은 법전인 근정전과 편전인 사정전 사이에 사정전의 정문이자 근정전의 후문으로 고종 4년에 건립되었다. 사정문을 들어서면 세벌대의 높은 기단 위에 올라앉은 사정전과 마주하게 된다. 사정전은 임금이 신하들과 정사를 논하고 경전을 강론하기도 하며 때로는 과거 시험을 보기도 하던 국왕의 일상 업무가 이루어지는 편전이다. 사정전 역시 경복궁 창건 당시 함께 건립되었다가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것을 1867년에 다시 지은 것이다. 사정전이란 이름은 정도전이 지은 것으로 천하의 이치는 생각하면 깨닫고 생각하지 않으면 모른다. 사람들 중에는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현명한 사람, 변변치 못한 사람이 섞여 있고 모든 일에는 시비와 이해가 얽혀 있는 법이다. 그런 점을 임금이 진실로 깊이 생각하고 세밀히 살피지 않으면 어떻게 사리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겠으며 어진 이를 등용하고 불초한 자를 내칠 수 있겠는가. 이 전각은 매일 아침 정사를 보는 곳으로 수없이 닥쳐오는 일을 전하게 아뢰면 전하는 일을 지휘해야 할 것이니 더욱 깊이 생각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사정전의 부속 건물인 동쪽의 만춘전과 서쪽의 천추전에는 구들이 놓이고 온돌이 깔려있는 것을 통해 겨울에는 이곳에서 지물을 보았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천추전과 만춘전이 사정전과 연결되어 왕의 일상적인 집무실인 편전의 기능을 공유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왕의 침전인 강령전이다. 침전은 임금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휴식을 취하거나 왕실의 가족 또는 측근 관료들을 편안하게 만나기도 하는 내전의 중심 건물로 연침 또는 연거지소라고 한다. 강령전은 태조 4년 경복궁을 창건할 때 건립되었으나 임진왜란 때 소진되었다. 고종 2년에 중건된 강령전은 1876년 또다시 소실되어 1888년에 재차 복구된 바 있다. 강령전의 지붕에는 용마루가 없는데 이런 지붕을 무량각이라고 한다. 무량각은 왕과 왕비의 침전에만 있는 구조로 창덕궁의 희정당이나 대조전에서도 볼 수 있다. 용으로 상징되는 왕이 머무는 건물에는 용마루를 올리지 않는다고 전해온다. 왕비의 침소인 교태전이다. 교태전은 왕비가 머무는 곳일 뿐 아니라 왕비의 고유 업무인 내명부를 다스리는 일을 비롯해 궁궐 안의 여성 문제를 총괄하고 왕실의 각종 업무를 주관하는 직무 공간이기도 하다. 교태전은 세종 22년 무렵에 처음 건립되었는데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것을 고종의 경복궁 재건 당시에 중건되었다. 하지만 이때 교태전도 1917년에 화재로 소진된 창덕궁의 내전 정각을 중건한다는 구실로 흘려 창덕궁 대조전의 부재로 쓰였다. 현재 교태전은 1994년에 복원한 것이다.
대전 뒤뜰에 나지막하게 자리한 아미샤는 산이라고는 하지만 경외로 연못을 파면서 나온 흙을 이용해 쌓은 인공시설로 사실은 작은 둔덕에 불과하다. 규모로만 보자면 전혀 이름과 어울리지 않지만 이 작은 동산에 담은 옛 사람의 뜻을 음미해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백두산에서 뻗어내린 백두대간의 줄기가 한북 정맥을 이어져 마지막으로 북한산에 닿고 그 아래 백악으로 연결되어 신령한 전기가 여기 아메산에 앉는다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근정전 동쪽 행각의 용문루 아래를 지나 동궁 영역이 위치하고 있다. 동궁은 왕위 계승권자인 세자가 머무는 공간으로 왕이 머무는 내전의 동쪽에 있다 하여 그렇게 불렀으며 나중에는 이 말이 아예 세자를 일컫는 용어로 쓰이게 된다. 조선 초기에는 동궁이 궁궐 밖에 있었는데 세조 때 궁 안으로 옮겨졌다. 조선의 여러 왕이 왕자 수업을 받아왔던 동궁 영역 역시 임진왜란으로 불타버려 대원군의 경복궁 중건대 복원되었다가 1914년 일제가 시정 5년 기념 조선물산 공진회를 경복궁에서 열면서 또다시 헐려나갔다. 현재 동궁 영역에는 세자의 공식 활동 공간인 자선당과 비연각이 1999년에 복원돼 있다. 사회를 운영하던 왕의 역할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건물들이다. 농업 위주의 전통사회에서 시간과 천체의 운행에 맞추어 정치를 하기 위해 천체 기구들을 왕실에 가까이 두었다. 세종은 옥록이륜, 앙부일구 등의 시계와 단위를 만들어 흥경각 일원에 설치하였다. 경외루 남쪽에 있었던 도루가 궁성 서북쪽의 간이 됨도 흥경각과 관련된다. 함원전은 불교 행사가 자주 열렸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이채롭다. 현재의 건물들은 1995년에 복원되었다. 조태전 후원에서 일각문인 건승문이나 벽돌로 쌓은 월문인 연희문을 통해 북쪽으로 나오면 비교적 넓은 공터이다. 원래 이곳은 왕실 가족의 생활 공간으로 많은 정각이 가득 들어차 있었다. 바느질하고 수놓고 음식 만들고 하던 시설이 모두 여기에 밀집해 있었으나 그 많던 정각은 전쟁과 화재로 모두 사라지고 지금은 북동쪽에 자경전과 북쪽으로 함화당, 집경당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자경전은 도종 4년 당시 왕실의 최고 어른인 대왕대비를 위해 옛 자미당터에 지은 건물이다. 고종 10년 화재로 인해 소실된 것을 바로 복구하였으나 이것도 1876년에 또다시 불타버렸다. 지금 건물은 고종 25년에 새로 지은 것으로 약간의 변화를 거쳐 오늘에 이른다. 조대비는 이곳에서 1897년 세상을 떠났으니 자경전은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왕실의 어른인 대왕대비가 머물렀던 공간이다. 자경전은 보물 제809호이다. 경복궁에서 사시사철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북쪽으로 정기어린 대각이 손에 잡힐 듯 다가서고 서쪽에 수려한 인왕이 넉넉한 품으로 감싸 안아
흡사 이성과 감성의 정점에 놓인 듯 격조 높은 풍류가 느껴지는 곳이 바로 경회루이다. 경회루의 역사는 태조 때 습한 자리에 누각을 짓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 후 누각이 기울자 태종 12년 연못을 크게 파고 그 속에 네모난 섬을 만들어 커다란 누각을 짓는다. 건물이 완성되자 하륜에게 명을 내려 이름을 지어 올리게 하고 세자인 양녕대군에게 편액을 쓰도록 했다. 경회에 담긴 의미는 임금과 신하가 덕으로서 서로 만난다는 것을 말한다. 경회루는 사신을 접대하거나 공신들을 위한 연회장소로 사용되었으며 그 밖에 과거 시험이나 활쏘기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었고 가뭄 때는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다. 경회루는 조선 초기에도 몇 차례의 수리가 있었다. 세종 11년에는 경회루의 탄건에 가까운 중수가 이루어졌으며 성종 6년에는 경회루 돌기둥에 용을 조각하였다고 전한다. 연산군 12년에는 연못 서편에 만세산이라는 산을 쌓고 황룡주를 타고 그곳을 오가며 음주가무를 즐겼다고 한다. 그러나 이토록 화려하고 장대했던 경회루도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있다가 고종 4년에 중건돼 오늘에 이른다. 지금에야 툭 트인 공간에 넓은 길이 있고 출입도 여러 곳으로 가능하지만 원래 경회루 연못 둘레에는 담장이 둘러져 있었다. 연못 주위를 두르고 있던 담장은 일제강점기에 모두 헐려나갔고 지금은 동쪽 돌다리 부근에 몇 개의 주춧돌이 흔적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경복궁은 근정전과 경회루를 제외한 건물들 대부분이 소실되어 많은 정각들이 복원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지만 창건대의 위치를 지키고 있어 조선 왕조 전궁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